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곧 있으면 생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 미리 보내기로 해서 나갈 준비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걸로 피부결 정돈을 살짝 해줄게요. 얘가 엠보싱이 없어서 그냥 진짜 순면? 그런 느낌이어서 그냥 피부결 가볍게 정돈하기가 좋아요. 막 엄청 자극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쓱쓱 닦아주세요. 아주 좋아요. 제가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긴 했는데 아침부터 할게 있어가지고 그것 좀 하느라 좀 늦게 씻고 왔어요. 그래서 그런지 붓기도 어느 정도 좀 빠진 것 같아요. 평소보다 조금 붓기가 좀 덜하지 않나요? 오늘은 그래도 나름 나가는 날이니까 팩을 하나 해줄게요. 얘가 그냥 화장하기 전에 간단하게 올려주기가 좋아가지고 화장하기 전에 해주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스킨케어 할 때도 토너나 이제 패드로 정리해주고 그 다음 단계로 요거 해줘도 급속도로 좀 충전되는 느낌이 있어서 좋더라고요. 대충 붙여줘요. 이거 그렇게 꼼꼼히 붙일 필요 없고 이렇게 대충 붙였다가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해주면 돼서 아주 간단하죠? 이제 머리를 살짝 제가 말려주고 오긴 했어요. 감고 나서 그냥 냅뒀는데 알아서 말랐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헤어 제품을 살짝 뿌려줄게요. 요거가 그로우워스 건데 노워시 트리트먼트. 요즘에 노워시 트리트먼트가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얘가 근데 냄새가 너무 좋아. 그 약간 딥티크의 롬브르단로? 제가 있거든요. 제가 딥티크 제품 중에 롬브르단로라는 향수를 쓰는데 요거랑 되게 비슷해요. 완전 똑같다 이건 아닌데 되게 비슷한 향기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뿌려주면 머리에서 향기가 솔솔 납니다. 10분이 다 돼가지고 이제 떼줄게요. 아주 시원합니다. 오늘 되게 맑다고 했는데 맑지가 않은 느낌? 제 원래 생일쯤 되면은 되게 추웠거든요? 엄청 추웠어요. 근데 별로 안 추운 것 같아요. 뭐또 12월, 1월, 2월 돼봐야 알겠지만 지금 당장은 옛날보다는 훨씬 덜 추운 느낌? 오늘은 오늘 뭐 바르지? 오늘은 요거 바릅시다. 오랜만에 클리오 킬커버 광채 쿠션 요거 발라줄게요. 거울 이거 쿠션 쓸 때마다 저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거울에 항상 기름이 묻어있지 않나요? 저는 항상 쓸 때마다 느끼는데 닦아놔도 다시 쿠션 넣어놓으면 기름져 있고 거울이 흐릿해져 있고 막 그래요. 오늘 피부 컨디션이 생각보다 너무 좋아요. 팩을 해줘서 그런가? 아주 좋네요. 우리 요거 파우더 제품으로, 팩트 제품으로 눈가랑 쉐딩할 부분 좀 먼저 잡아줄게요. 항상 제가 눈가랑 눈썹이랑 쉐딩할 부분 잡고 들어가시는 거 아시죠? 이게 좋아. 약간 블러 처리한 것 같기도 하고, 내 피부 호수에 따라서 색상이 있어가지고 되게 좋아요. 쉐딩부터 하겠습니다. 벌써 구멍이 이렇게 났어요. 너무 많이 썼나 봐. 제가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내용을 오늘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항상 겟레디 윗미를 할 때마다 아주 말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저의 연애 가치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왜 오늘따라 말이 안 나오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남녀 사이에는 친구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가능할 때가 있어요. 가능할 때가 있는 게 이게 약간 모순적이기도 한데 가능할 때라 함은 이제 내가 연인이 없을 때. 내가 연인이 없을 때는 언제든지 만나도 되지만 내가 연인이 있을 때는 안 만나는 게 맞다. 왜냐면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여사친을 만나겠다 하면서 연락을 하고 지내고 이러면 되게 기분이 나빠요. 내가 기분 나쁜 거는 상대도 기분 나쁠 거라 생각해서 안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제 친구들이 이제 여자친구가 생기거나 이러면은 연락을 안 해요. 왜냐면은 기분 나빠, 여자 입장에서는. 저 또한 그럴 것 같아서 저는 여자친구 생긴 친구들한테는 연락을 안 해요.
어느 순간 또 헤어지면 지들이 연락이 와요. 뭐 하니? 하고 연락이 와요. 그럼 그때 또 반갑게 맞아줄 수도 있는 거고. 오늘 섀도우는 요거 쓸 건데 여기 두 번째 줄 위주로 한번 써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굳이 할 필요도 없어요. 여자친구가 있는 애들한테 굳이 연락할 필요가 뭐가 있어. 굳이라는 생각을 해보면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만나는 상대방이 바라는 게 있다면 여사친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고 싶지도 않고 그런 걸로 내가 잔소리하고 막 말하고 싶지도 않아서 애초에 그냥 여사친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헤어지면 차단을 해버려요. 그 사람이랑 헤어졌는데 굳이 연락할 이유가 있나? 이유가 없잖아요. 이미 헤어졌는데 뭐 하러 그 사람 연락처를 남겨두며 그거를 굳이 왜 차단을 안 해?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진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다음 사람에 대한 또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애초에 그냥 헤어지면 차단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는 딱히 이상형이 없어요. 그냥 나만 사랑해주고 나밖에 모르고 내 감정을 좀 이해하고 좀 들여다봐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지금 제 나이가 막 엄청 어리지도 막 많지도 않은 약간 그런 나이거든요. 근데 진짜 어렸을 때는 따지는 거 엄청 많았어요. 잘생겨야 되고 뭐 키도 커야 되고 뭐 바라는 거 진짜 더럽게 많았거든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런 것보다는 나한테 좀더 집중해주는 사람이 좋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만났을 때첫 느낌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내 느낌이 중요한 것도 맞는데, 대화가 안 통하면 또 그만큼 피곤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이 너무 싫어요. 무조건 내가 맞고, 나는 지금 너와의 말다툼에서 난꼭 이겨야 성질이 풀리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또 저랑 안 맞아요. 일단 싸우고 나서 좀 생각을 좀 해보는 편이에요. 누구의 잘잘못보다는 왜 여기까지 왔고 그 사람이 왜 기분이 나빴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참다 참다 안 되면 저도 터지기는 하지만 웬만하면은 감정부터 읽어보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냥 딱 육하원칙으로 맞춰져 있는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피곤해. 내가 그거에 대해서 답해주는 것도 기운 빠지고 내가 기운 빠지는 연애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밀당 이런 거 되게 피곤해하는 성격이라서 밀당 이런 거보다는 적극적으로 다가와주는 사람 좋아해요. 저도 좋아하면 되게 적극적이게 변해요. 근데 상대방이 나랑 너무 밀당을 하려고 그러고 이러면 제가 피곤해하고 지쳐해서 떠나요, 마음이. 표현에 있어서 되게 그런 거조차도 나한테 밀당을 하는 사람은 전안 만나요. 그런 거조차 아끼는 사람은 만날수록 피곤해져요. 그런 사람 말고 그냥 나한테 표현 아끼지 않게 잘해주는 사람이 진짜 최고입니다. 근데 알아보는 시간이 좀 중요해서 바로 만나는 건좀 아니고 계속 지켜보고 지켜보다가 만나는 편. 왜냐면 하루 만나서 그 사람 뭐알수 있어? 모르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들어도 좀 지켜보는 편인 것 같아요. 그게 밀당이라고 보긴 어렵고 그냥 이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는 시간 정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케바케일 수가 있는데 저는 일단은 친구 좋아하고 술 좋아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친구 좋아하고 술 좋아하면은 맨날 친구 만나서 술 마시고 연락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술 좋아하고 너무 친구 좋아하면 내가 피곤해지기 때문에 싫어요. 여튼 뭐제 기준이에요. 저번에도 한번 썼던 색깔인데 이게 그냥 베이스로 바르기가 좋아서 칠리 레드 요거 똑같은 건데 깔아주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블러디 레드라는 색상인데 요게 또 안쪽에 발라주면 또 오묘한 색깔이 납니다. 요런 느낌. 그리고 손에 묻은 걸로 볼터치를 살짝 해줄게요. 이게 지금 아마 칠리 레드랑 블러디 레드랑 좀 섞였을 거예요. 확실히 볼터치를 해주면 좀 생기가 많이 돌아오네요. 펄 발라줄 건데 요거 데이지크 제품이에요. 요거 누드 포션이라는 제품인데
제가 진짜 엄청 써요. 데일리로 진짜 많이 쓰는 색깔이에요. 요거 이 색깔 해가지고 눈 밑에다가 펄을 좀 넣어줄게요. 얘가 약간 바세린 같은 느낌? 되게 쉬머하면서 끈적이지 않고 되게 스르륵 이렇게 바르는 느낌이 있어서 약간 날리는 감도 있긴 한데 뭐요 정도 날리는 거는 뭐 신경 안 써요. 우리 아까 썼던 팩트 기억하시죠? 요걸로 저는 전체적으로 눌러줄 거예요. 마스크 쓸 거여서 좀 반짝거리면 금방 지워지기 때문에 이걸로 살짝 눌러서 모든 것들을 다 고정시켜 줍니다. 전체적으로 눌러주면 아주 깔끔해졌죠? 일단 제가 머리 좀 정리하고 옷을 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샤브샤브 먹으러 왔어요. 이거 누르는 걸 몰라가지고 이제 데워주고 있는데 오랜만에 먹는 샤브샤브. 네. 맛있겠다. 너 이거 뭔지 알아? 카프레 볶음밥. 맞아. 어디가? 내가 팔았으니까. 아니, 내가 말해줬으니까. 뭘 말해줬는데? 내가 말해줬어? 나 안 해줬는데? 이거 말해줬잖아, 이거. 뭔데? 이거 뭔줄 알아? 이거 게딱지 볶음밥이야, 이랬잖아. 이거 깍두기 볶음밥이라고. 깍두기 볶음밥이야? 응. 그래? 나 깍두기 볶음밥 있다고 말했는데. 안 먹는다며? 아니, 안 먹는데. 이거는 불고기. 이거는 불고기예요. 불고기. 감사합니다. 여기 첫다는 진토닉이에요. 싱가포르에서 먹는 거보다 맛있어요. 맛있다. 어우, 맛있다. 좀 먹어봐. 그렇게 살 거예요, 이제. 저도 전통 가면.